안녕하십니까 배 선생입니다. 안녕하세요 수빈 쌤입니다. 네 오늘은 이제 또 그림 설명회 시간인데 연구작을 또 수빈 쌤이 진행을 했어요. 이번에 국민대 정시 기출을 가지고 저희 다 같이 준비를 했는데 수빈 쌤이 그린 그림 가져왔고 이거 한번 설명 평가하는 시간 좀 간단하게 가져보겠습니다. 뭐 주제야 뭐 다들 이제 익숙하시죠? 고양이랑 해파리 나왔고. 어린아이와 함께하는 상황을 표현하시오였는데 일단 의도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어떤 의도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셨는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네. 많이 해봤는데 네.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만지는 방법도 있고 네, 네. 뭐 이제 손을 이렇게 같이 잡는 것도 있고 네. 뭔가 놀이를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올라타는 것도 있고 생각했을 때 네. 직관적으로 이렇게 같이 뭉쳐져서 보이려면 올라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. 네, 잘 보일 것 같았어요. 그리고 네. 저는 이제 질감에 포커스를 많이 뒀죠. 표현 위주로 좀 가고 싶었다. 근데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 것 같아요. 학생들도 그렇고 이거를 직접 그리는 이제 선생님들 연구작을 하실 때도 그렇고 아이디어를 되게 좋은 걸 하고 싶잖아요. 근데 막 너무 이거를 아이디어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막 쉐입이 막 다 죽어버리고 막 크기가 막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이걸 적당히 표현도 많이 할 수 있으면서 쉐입도 좀 괜찮고 아이디어도 좀 적당한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있어서 아이디어가 솔직하게 엄청 좋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? 맞죠 네, 저도 사실 비슷한 아이디어를 했었고 엄청 좋다 이건 아니지만 뭐 의도 자체가 어떤 표현거리에서 좀 재미를 주고 싶었다고 하시니까 그거 있어서는 좀 성공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느끼는 이 그림의 장점은 굉장히 역동적인 거를 잘 살렸고 쉐입을 되게 잘 살렸다 이게 되게 형식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 진짜 되게, 어려워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쉐입을 살린다는 게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라고 하는 형태적인 쉐입 그러니까 배경이랑 만나는 아웃라인. 쉐입 그죠? 네, 아웃라인 그리고 인간, 인체에 대한 아웃라인 이게 사실 제 그림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너무 뭉쳐 있었는데 이거는 고양이 형태랑 한번 쉬어주고 사람의 형태 그리고 어떤 발이 튀어나오고 이런 놀이기구의 형태 이런 것들이 잘 실루엣적으로 대비감 있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잘 표현하시지 않았나 그런 거를 좀 장점으로 좀 꼽고 싶습니다 뭐 본인 그림이시지만 좀 이 그림에서 좀 아 이거 좀 재밌는데 좀 봐줬으면 하는 뭐 그런 와우포인트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? 저는 이 앞발 여기 부분 그리고 얼굴 부분 네. 이렇게 딱 두 개 제일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투시감에 대한 거 근데 이거는 네. 네, 스님도 그렇지만 저희 옛날에 사고에 전환 세대가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 사고에 전환 할 때는 이런 분해 조합을 너무 많이 했기 네. 때문에 그때 했던 요소가 느껴지네요 네, 네.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했죠 그래서 전 사실 처음에 같이 연구작을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단계를 보는데 전 사실 다 채색이 안 돼 있고 요것만 봤어요 아, 맞아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찰리 채플린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완성되고 나니까 이 컬러가 좀 전체적으로 이게 밸런스를 좀 맞춰주면서 그렇게 이질감 없이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해파리의 형태를 좀 따온 건가요? 네 아쉬운 건 있었어요. 저는 네. 이게 좀 많이 양이 많아진 것도 있고 네. 이 덩어리들의 크기가 이렇게 일렬로 너무 비슷해져가지고 그쵸. 그게 빠지죠.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네. 저도 이미 나온 스케치니까 네. 뭐 갈아엎을 수는 없어서 톤 차이를 내느라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드로잉에서 이런 면적비를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아쉬운 거는 사람 얼굴이 너무 본인이랑 똑같아 자기 어릴 때를 이렇게 보고 그린 게 아닌가 진짜 웃긴 게 이게 네. 저 아니거든요 이게 구글링 해가지고 어린아이 구글에 찾아서? 검색해서 그린 건데 다른 친구들도 그랬고요 이마가 똑같아요 이마 이마랑 눈썹이 진짜 똑같네 다 자기 닮게 그리잖아요. 전 저 안 닮게 그려요. 아무튼 뭐 그렇고 또 뭐 아쉬운 점이나 뭐 덧붙이시고 싶으신 뭐 그런 게 있을까요?
그 정도? 아, 요 정도? 예. 네.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렇게 그려졌고 그리고 이제 해파리가 고양이 부분에 어떻게 이제 접목이 됐는지 약간 형태 유사성을 좀 잘 찾으려고 한 것 같아요. 이런 요런 거. 요런 거. 그리고 머리에 쓰이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형태 유사성을 활용해서 조합을 하는 거잖아요. 약간 그런 데 있어서 좀 재밌게 잘 들어간 것 같다. 이건 좀 제 거 좀 베낀 것 같기도 하고. 오, 맞아요. 아 진짜요? 진짜 안전벨트? 네. 그래요 뭐. 나쁘지 않네 이러고 베꼈어요. 그래서 제가 등수가 한 단계 떨어졌어요. 이분보다. 네, 아무튼 그랬고 뭐 고생하셨고 다음 연구작도 저희 이제 뭐 예정에 있죠. 그렇죠. 네, 그래서 그거 하면 또 그거 또 이제 연구작 소개하는 시간으로 해서 또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저희는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